이어서 간추린 지역별 교계 소식입니다. 지난해 출범한 예장합동 서전주노회가 노회 분립에 따라 장로회를 결성하고 전주 광성교회 손홍관 장로를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손홍관 장로는 장로회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친교와 선교에 힘을 모아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지역 복음화를 위한 평신도 전도 컨퍼런스가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와 천안성시와 본부, 훌리클럽이 주최하고 대전 CBS가 주관한 가운데 천안성실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천안과 아산지역 성도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서울 동선교회 박재열 목사와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 등의 강사로 나서 전도의 열정을 일깨웠습니다. 천안시 복음화율을 높이며 또 각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들이 힘을 얻어서 큰 부흥을 이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 70여 개 교회들이 연합해 설립한 예수비전 선교회가 제7기 선교사 파송 예배를 갖고 일본과 미국에 1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일본 선교를 위해 파송받은 9명의 선교사들은 일본 지역의 교회와 대학에서 교회 부흥과 캠퍼스 복음을 위한 선교사역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 미국 플로리다 올랜드 CCC 국제 본부에 파송된 한 명의 선교사는 체계적인 신앙과 언어 교육을 받게 됩니다. 마산 합성교회와 경남 청년관은 10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조병호 박사 초청 성경과 5대 제국 1일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조병호 박사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역동적인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곳곳에 숨어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성경 속에 달고 오묘한 말씀을 잘 깨닫고 그 은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재단법인 21세기 포럼은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를 초청해 제23회 정리의 포럼을 가졌습니다. 고 박사는 주제 발표에서 총선과 대선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이 법 질서를 바로 세워 핵심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정치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트워크 뉴스 김덕기였습니다.